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대체로 유지되며 아이가 생기고 난 이후 자연스럽게 아이로 이동되어 사라지기도 하고 계속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신혼부부가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을 챙겨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렇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챙겨드려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신혼부부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챙겨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이게 이제 챙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까지 이렇게 고마웠다고 해가지고 답례하는 거죠. 이거는 용돈을 챙겨드리는 게 아니고, 고마워서 선물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야 되는 거죠. 선물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선물을 올려야지. 뭔가가 이제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걸 찾아가지고, 또 이 선물을 드리고 이래야지. 돈으로 드리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만일에 용돈을 드리기 시작을 해요. 하면은 부모님이 처음부터 너희들한테 안 받아도 살 수 있는데, 주다가 중간에 끊어요. 그만 섭섭해, 이 아들이 변한 것 마냥. 이게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돈 좀, 이렇게 돈이 좀 많아도 말이죠. 하토를 쳐보면 사람의 그 성질을 딱 알게 돼 있습니다. 하토를 치는데 고소도볼 쳐가지고, 100원짜리 쳐가 내가 뭐 니한테 뭐 5만원을 주면 어떻고, 50만원을 주면 어떠노. 근데 이게 막, 나중에 이거 막 조금 잃어가지고, 이거 막 한, 뭐 또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제 막 썽이 나가지고, 5만원 나가는데 썽이 나요. 이거가 싸움이에요, 나중에 싸움. 그게 돈으로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나도 모르게. 물질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단순해지고, 선물은 단순해지는 것이 좀 덜하죠. 그래서 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명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집안을 망하게 한다.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 현금은 필요할 때 왜 드려야 하는지, 왜 빌려드려야 하는지, 왜 또 우리가 빌려서 좀 써야 되는지 명분을 꼭 찾아라. 명분 앞에 물질이 와야 되는 겁니다. 명분 앞에 물질이 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명분과 더불어 이것이 이동이 돼야 되는 거지. 물질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좋겠나 해가지고 물질이 이동되면 그것 때문에 사고가 분명히 100%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부모님들한테 용돈으로 돈으로 드리는 거는 절대 맞지 않다. 이건 100%다. 시간 더 가보면 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난중에는 끊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게 영절이 지금 그렇게 돼버리는 환경까지 만들어진다라는. 돈이 안 왔다 갔다 했으면 시부모님이 자기가 쓸 거는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는 분인데, 이거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딱 맞게 이거로 감정이 만들어지게끔 일어나는 일이 꼭 생깁니다. 100%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원천 봉쇄해라. 그래갖고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은행에 착착 넣어놓으세요. 얼마라고 내가 마음으로 정했다. 드리려고. 절대 10원 또 쓰지 말고 이런 은행에 이어놓으세요. 안 드렸다고 해갖고 홀딱 쓰지 말고. 이러면 이 힘이 없어져요. 근데 시부님 내가 이렇게 드리려고 했던 거 선물은 조금 사가고 나머지는 딱 은행에 이어놓으세요. 또 이렇게 선물을 사드리고 나머지는 딱 이렇게 이어놓고.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옵니다. 지금 막 드리고 잘 빌라고 하지 말고, 지금 잘 빌라 한 것이 난중에 이 상처로 다가와요. 그건 굉장히 크게 우리한테 아픔을 줍니다. 그런 경험은 이때까지 했으면 됐고, 여기 이해가 된다면 이걸 운용하는 법칙을 잘 알아가지고, 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혼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이렇게 챙겨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있으면 은행으로 챙겨라 이 말이죠. 말도 하지 말고 소문도 내지 말고 그대로 그것이 며느리의 지혜입니다. 절대 입 밖에 내서도 안 되고 따로 챙긴다는 거 부모가 알아서도 안 돼. 따로 챙겨라. 이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분명히 온다. 이것이 진짜로 시부모님들이 어떻게 갖고 무엇 때문인지 이상하게 돈이 없어서가 아닌데 곤란할 때가 와요. 이럴 때가 오면 그 명분을 쳐다보고 이거로 메꿀 수 있습니다. 요런 일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왜 신혼이라는 것은 우리 집안의 인간관계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 만들면 이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힘이 되는 지금 집안이에요. 근데 인간관계를 못 만들어갖고 나중에는 서로가 지금 불평하는 그런 집안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한테 신혼에 용돈 드리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